오케이, 가봅시다. 즐거움을 나누라 메이드 인 와리오 체험판 해봅시다. 다이아몬드 시티 와리오가 사는 데일 거예요, 아마. 표로 데이트 중. 줄 겁내 서 있어. 엄청 데이트했죠? 와리오 회사래. 회사도 갖고 있네. 뭔가 음흉하게 웃고 있어. 내 게임이 완성됐다. 게임 개발자인가 본데? 아니, 식구들 너무 난장판 아니냐고. 모두가 열심히 만들었지. 얼른 보여주세요. 과연 코 모양이야. 와리오 코 모양. 똥이야, 똥. 똥이 잘안 되죠? 들어가나? 게임 속에 들어가나? 버튼이 똥이야. 입술이다. 호로로. 진짜 들어가네. 게임기에? 자기가 만든 게임에? 머리가 대두가 됐어. 다들 대두가 되라는 중. 다 호로로 자기들이 만든 게임 속에 갇혔어. 게임기만 덜렁 남았고, 게임기 배터리 다 되면 어떠나? 어떻게 되나? 찌직찌직. 시작하기. 혼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와리오가 떨어져서 쏙 들어갔어. 뭐야? 붕붕 떠다니네? 응? 어라? 무기 가볍다 했더니만 둥둥 떠있자네? 게임 속이라 그런가? 바로 그냥 게임 속인 거 인정해버리고. 사람 장땡이지. 와리오. 돈을 벌기 위해 보물을 찾거나 게임을 제작한다. 마늘을 아주 좋아해서 늘 살짝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게 약간 마늘 냄새도 나나 보다. 몸이 향하는 방향으로 어택합니다. 예스, 예스. 이동해서 부서 부서. 요런 몸빵은 와리오. 이거는 아래로. 그냥 옆으로 누르면 되네요. 근데 또 뭐야. 어이구, 떨어뜨리지 말래. 아시아 쪽은 또 마늘 많이 먹으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졸리게 해야 돼. 오케이, 잠들었죠? 이런 느낌. 짧은 미니게임이에요. 쫓아내라. 파리, 내 쫓기. 오케이. 화장실 깨끗해졌어. 크리켓? 얜 초면이에요. 마리오 여기 계셨군요. 아니, 머리숱 겁내 많네, 진짜. 가발 아니냐고. 강해지기 위해 스윙 중이고, 성실 정직. 고기 만두를 좋아한다. 고기 만두를 좋아한대요. 점프. 높이 점프. 오케이. 하이 점프. 그냥 점프로도 부서지는구나. 오케이. 요런 느낌. 18 볼트도 있다구. 머리 디스크 연달아 날릴 수 있게 됐지, 뭐야. 머리 여기에 CD가 꽂혀 있어. 모바일 게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움직일 필요도 없겠어. 움직이지 않고 초등학생이야? 또저 여기 써져 있는 숫자만 봐도 18세인 줄? 아니, 설정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조금 한것 같은데. 레트로 게임을 좋아한다. 어른으로 오해받는다. 그럴만해. 오케이. 멀리멀리 CD를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잘 조준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네.
이런 느낌. 어, 링 놓기는 뭐야? 아. 아, 요로 가서? 어, 놓고 놓은 다음에? 요기로 가서? 아, 요런 느낌. 얜 이동이 조금 쉽지 않겠다. 셋이나 번갈아가며 싸우도록 해요. 네 개만? 아이고. 아이, 점프하면은 완전 쭉 가는구나. 일단은. 뭐야, 뭐야. 어, 바로 탈출했고요. 아, 그 바로바로 번갈아가면서 하네. 스피드. 밑에 체력 두 개 나왔어. 아, 아, 용의자를 쓰러뜨려야 돼. 돌려라. 어, 야, 이거 쉽지 않아. 아우쿠. 암튼 이런 느낌. 7층 했네, 7층. 모나, 모나 알아요? 여자야, 여자. 헬멧 쓴 여자. 아, 여고생이래. 동아리 활동으로 늘 바쁜 여고생. 알바도 하고. 모험가, 와리오를 동경한대. 와리오를 동경한대. 몸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메랑, 오케이. 오. 모르겠어요. 아,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고. 가만히 서서 부메랑을, 부메랑만 이렇게 쓸 수 있네. 눌러봐. 오케이. 부메랑을 누르고? 얘, 얘 좀 쉬운데? 모나와 동료가 되었다. 제품 정보도 알려주네. 이게 또 체험판이라고. 생물. 생활. 쓰레기 봉지, 뭐. 저기 동숲도 있어요. 닌텐도. 어, 여기 마리오도 있고. 200가지 이상. 간단한 미니게임으로 나와 있고요. 끝이야? 아. 일단. 랜덤으로. 아니야, 아니야. 18V 싫어. 이렇게 셋 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몇 층까지 갈 수 있나. 오케이. 이게 또 캐릭터가 달라지니까 같은 미니게임이어도 조작이 다르네. 그래, 얘가 쉽지, 이런 건. 네 개. 2층. 떨어뜨리지 마라. 이거는 부메랑으로만 해도, 오, 오. 부메랑으로만 해도, 응? 아니, 아무리 봐도 초딩이 아닌데, 그죠? 뽑았고요. 시원하시겠네. 5층. 훨씬 낫네. 어, 뭐야. 내가 쏘. 얘가 이동이 좋아. 오나가 이동이 아주 좋네. 스피더. 어, 얘입니다. 아이고, 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코예요, 코. 와리오 코. 어, 연주, 겁내, 연주하기 좋네, 모나. 벌써 8층이죠? 아이고. 어, 컨트롤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오, 순항 중이야. 오케이. 이게 또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캐릭터가. 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오케이. 이번엔 모나. 면적이 더 넓으세요. 노란색이요. 오케이. 이거 스플래툰이다. 스플래툰 3도 나오면 궁금한데. 어, 겁내 쳐. 오케이. 아! 거의 떨어질 가격인데, 아깝이. 좀 더 끝쪽 노릴걸. 너무 아래쪽을 노렸다. 저리가, 오케이. 내 케이에서 떨어져. 14층. 5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간 끝부분에 뛰어가지고 딱 하나만 먹어라. 아 저 나비 뭐냐고. 나비 이거 치우고. 아이고 늦었어 늦었어. 아 나비가 있었네. 대충 부수고. 오케이. 아, 근데 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일단 20층까지는 가겠네요, 그죠? 어? 공 좀 달라졌다. 공이 배구공이 됐는데, 근데 모나는 이동이 쉬워서 이 정도면. 어, 이거 완전 순발력이에요. 전부 획득해라. 근데 약간 미니게임은 비슷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네. 체험판이어가지고. 연주라 초랑 초랑 초랑. 오케이 이번 얘예요. 오케이 아무리 안 대쓰고 있어도 다 보이죠? 몇 층까지 가나? 30... 사탕만. 아! 1원. 아 바로 실망해버렸고. 이번엔 피해라. 여기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리스박 되고 움직여라. 아! 어 차고 있는 것은? 아 럭비공. 오케이 떨어뜨려라. 이거 오케이 바로 끝부분 등락했죠 이번엔?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하면 체력 주지 않을까? 어 아니네. 어 거의 잤는데. 오케이 잤다. 열한 느낌 열한 느낌. 다섯 개만. 오케이 오케이 금메랑이어서 괜찮았어. 탈출해라 누르고 어 뚱냐 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30층까지 갈 수 있을까? 쫓아내. 아 빨리. 으앗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어캣들 지켜줬죠? 29층. 어 럭비야 이거 좀 빡세겠는데? 근데 얘도 이동은 쉬워. 와리오도 저걸 메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30층 맞죠? 30층. 아, 야야 아우 까비 까비 까비. 상자를 열고 또 그 안에 있는 걸 딱 했어야 됐네. 근데 저 초딩 쟤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캣트랑 안나. 어 얘는 또 뭐야 1P 전용 2P 전용이네. 쌍둥이 유치원생 닌자. 캣트가 언니고 안나가 동생이다. 늘 사이가 좋다. 새 캐릭이네요 새 캐릭. 통통 튕기면 점프. 캣은 오른쪽으로 안나는 왼쪽으로. 아 그래서 1P 2P 전용이구나. 오케이 계속 그냥 뛰네. 그럼 나는 가만히 이동만 하면 되네. 이렇게 동료가 되었고요. 제품정보 2 다양한 캐릭터로. 오케이 어택과 동시에 이동 찜이. 스테이보드를 타고 요요로 공격 나인볼트. 어 에이볼트였잖아 아까 초딩. 애슐리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애슐리가 약간 마녀 스타일이었어. 캐릭터 되게 많네요. 어 몇이야? 1, 2, 3, 4, 5, 6, 7, 2. 이게 체험판의 캐릭인가? 1, 2, 3, 4, 5, 6, 7, 8. 15명? 15명이 체험판 그건가? 애슐리 간 지 오래됐어요? 저도요. 캣트 안나는 어차피 EP라서 안 되고. 이차피 안 될 텐데? 이게 왜 근데 선택이 됐지? 일단 해봐.
들이지 마라. 나랑 들이지 마라. 이거는 부메랑 쓰기보다 몸으로 이동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약간 캐릭은 살짝 3D 느낌으로 만들었다. 아예 계속 뛰어서 절대 안 좋네. 절대 별로야. 근데 쓸 수는 있네, 애슐리. 아니, 어이없어. 왜 저걸 내가 뽑아야 되는 거지? 두 개만. 오케이. 그래도 이거 이 미니게임에선 좋았어. 얘입니다, 얘. 오케이. 돌려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오, 내가 내려오면서 밟네. 사탕만 남기기. 아, 부시면 되구나. 오케이. 부시면 되는지 몰랐어. 바로 와서 핥는 거 보소. 연주, 연주. 오케이. 근데 미니게임은 다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캐릭터는 해제가 돼도. 아이고. 오케이. 아, 돼지 저금, 돼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금통이었고, 깨지면서, 그게 뭐야. 돈이 나오네요. 제 점프가 높아서 좋긴 하네. 아, 들고 있는 것은 빗자루. 오케이. 빗자루. 오케이, 이번엔 탈출해라. 오케이, 걸은 느낌. 나가! 빨리 나가! 오케이. 6개만. 어우. 시간 근데 진짜 빡세다. 5초 주나? 얘는 높이 올려서 공이 조금 늦게 떨어져서 좋네요. 3초? 아, 이게 또 미니게임마다 주는 초가 다른가 보다. 아니, 내가 직접 가는 게 나, 아우, 늦었네. 아니, 왜 양쪽에 났냐고, 이번엔. 많으시네. 사탕만. 얘는 진짜 안 좋은데? 사탕 떨어졌어. 아, 제 표정이 너무 웃기다. 완전 좌절한 그런 얼굴이었어. 한번 더 해보죠, 일단. 오뷰론. 또 왔어. 누군가 왔어. 귀엽게 생겼네. 지구 침략을 꽤 하는 우주인. 지구 생활을 오래 해서 지구 문화에 해박하다. 아니, 지구 침략 왜 못하고 지구 생활을 오래 했냐고. 뭔가 피크민 느낌 섞여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이야. 아, 빔을 쏴서 물건을 빨아들인다. 아, 이렇게 다 먹는구나. 아래로 가서 요렇게 해야 돼. 위로는 못 쏴서 빔으로, 아, 옮길 수도 있어. 빔이라서 힘은 겁나 세네요. 동료가 됐다. 체험판 캐릭터 이게 끝이래. 오케이. 제품 정보 상. 버라이어티 게임. 슈퍼 와리오 컴퍼니. 서바이벌 배틀. 오호. 딱 멀티용, 접대용으로. 딱 친구들이랑 하기 괜찮은 것 같아. 뭐야 이건 또? 버라이어티 이런 게임이 10개 있다. 오케이. 팀 인원수는 전원은 뭐야? 아, 이제 전 캐릭터 다 돌아가면서 하나 보다. 아, 이거 진짜 별로야 얘. 오케이. 초딩 같지 않은 초딩. 4개.
오케이. 위에서 고양이들이 생선 잡고 지켜보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자네. 탈출. 오케이. 통통이, 통통이. 이게, 저 뭐지? 캐릭터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운이 좋아야겠다. 아! 오! 저게 대각선으로 쏙 들어가네. 너무 위에서 되겠나봐. 너자야. 너지. 오케이. 오케이. 사탕만 남겨라. 오케이.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는 연주하기 안 좋은데? 와. 쟤 초딩은 연주하기 진짜 안 좋아. 아, 와. 얘는 점프해서 저 전부 획득하기 너무 안 좋네.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되네, 캐릭터 운. 이게 무조건 노란색이지. 고양이 크기부터 다른데쇼? 근데 스플래툰인데 왜 고양이가 나오지? 오케이. 바로 돈 획득. 바로 적은 돈 부숴서 돈 획득. 창이요. 길죠? 농구공은 아니야. 레벨업. 근데 레벨업은 그냥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런,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죠? 아,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했으면 되는데. 오케이. 오. 링으로 슉! 가는 거야. 쟤는 이동이 링이야. 얘는 여기서도 뛰고 있네. 오케이. 오. 무지개 됐죠? 시원하셨나봐. 6개. 오케이. 나이스. 쉽지. 오케이. 좀 아래서, 거친군 잘 때도 뛰어서 잘 듯. 이게 또 캐릭터가 많아지니까. 얘는 이렇게 돌리면 좋네. 점프하는 애들은 저거 돌리기 어려운데 쟤는 아주 돌리기 좋네요. 그냥 붙어서 이렇게 돌면 돼. 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연주 잘했죠? 스피드업. 피해라. 어떻게 어디로? 오른쪽에서 오는 게 없었구나.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네. 또 전 캐릭터로는 등수가 또 따로네요. 아까는 내가 세 명을 딱 골라서 하는 거라 그거고, 따로네. 제품 정보 포. 와리오컵에서는 온라인. 오케이. 마니아를 위한 녀석. 미션 조건 달성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코인으로는 이제 아이템을 주면은 코 모양 마늘. 내가 와리오가 코가 마늘처럼 생겨서 도감에서 이제 해봤던 미니게임도 다 연습할 수 있대. 아무튼 코가 마늘 모양이라 그래서 마늘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원으로 두 번 더 해봅시다. 코가 약간 마늘 모양이잖아. 버틸 뻔 했는데. 까비. 코가 갑자기 주황색이 됐냐? 오케이. 잘 자죠? 베이비 와리오인가? 아니야, 베이비 와리오는 대머리랬어.
오, 깜짝아. 나 저기 높이 안 닿는 줄 알았네.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뿡! 구는 것도 어이없다고. 세 개. 오케이. 얼굴 조금 올라가야겠다. 폭탄이 안 보이네. 스피드업. 아, 촥촥촥. 어, 근데 머리 뾰족한 사람이 맨날 연주했는데 이번에는 객석에가 있었네. 오케이, 돌리기 쉽죠, 얘는? 돌리면 왜 외계인이 커지는 거야? 전부 획득해라. 오, 얘, 이거, 오, 어디, 오이. 갑자기 안 보였어. 어, 얘는 오케이. 아, 완전 이렇게 밀어야 되나 보다. 그냥 밀어야 되나 보다. 오, 쉽지 않아. 어, 농구공이요. 농구공, 오케이. 누가 봐도 농구공. 오케이. 아, 근데 체험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미니게임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다.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쫓아내라. 허이, 허이. 후기, 어. 어차피 예약 구매는 안 할 것 같아서 후기 먼저. 근데 미니게임이 많긴 해서 그래도 한번 봐야지. 아슬아슬할 뻔했다 방금. 후이짜 후이짜. 오케이, 안정적이죠? 공놀이 참 안정적인 캐릭터야. 여섯 개.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아이고. 어, 오해. 오. 뽑았죠? 역시 뽑아줬다고. 미용사야, 미용사. 호르렁? 오해. 좋아요. 그리고 보니 뒤에 왕자 같은데 마늘이 있네. 너다. 어, 너 아니었어. 아니었네. 아, 코를 잘못 봤다. 코를 잘못 봤어. 오케이. 아, 이제 제품 정보 끝났다. 다시 1이었어. 제품 정보 1이었어. 그러면 전원 한 번 더 해서 차트 다 채워놓고. 체험판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쫓아내라! 호로로. 후메랑이 저럴 땐 좋아. 에이, 근데 이동으로 뽑을 때는 잡고 올라가야 돼. 어느 정도 올라가야 뽑히네. 세 개. 오케이. 이동이 쉬운 애들은 저런 건 참 쉬워. 어, 이거 얘 전문이죠? 딱 얘 전문이야. 오케이, 너무 쉽고. 스피드업. 어, 촥촥촥촥. 아, 이게 약간 살짝 아래로 걸리면은 아예 안 나오네. 오케이. 저 CD는 전부 획득해라. 너무 어렵다. 오케이. 이 정도 통통 튀는 건 괜찮다. 돌리기에. 어, 어, 쟤 끝인데. 얘, 얘인데. 아, 까비. 알았는데,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때렸어야 됐어. 호로로. 얘 또 DS로 할 때는, 터치로 해가지고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 파이죠? 파이. 이거 막 자이로로도 막 한다 했는데 이거 당근 저 오케이.
링을 잡고 이동해야 돼서 링을 뭔가 막 찾아야 돼. 오케이. 타이밍 잘 맞아야 돼 얘는. 오케이. 오, 자칫하면은 아찔할 뻔했어. 쫓아내기는 부메랑으로. 끝으로 조종하네. 잠재워라는 이거 먼저 하고 한 번, 두 번. 오케이. 딱 좋죠? 굿굿. 16층. 아, 이거 위로. 아, 얘는 가로로밖에 안 된다. 공격이. 아이고. 오케이,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17층. 4개. 오케이. 딱 좋고. 이번엔 초딩. CD 날리는 초딩.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케이.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한 방향으로 촉촉촉 하기만 해서.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좋아. 20층. 오케이. 부메랑으로 촉촉촉. 넙니다. 위로 가야 돼. 내가 위로 가세요. 외계인인지 몰랐네. 위로 가서 있어야 돼. 이런. 아까랑 점수가 똑같네. 아, 이런 느낌이네. 한 미니게임 10개 정도 나왔나? 근데 본판엔 이제 200개 있다니까 정신없이 아주 흘러가겠네요.